아, 그럼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표적 치료제라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이름만 들어보면 이제 암세포만 딱 골라서 주실 것 그렇죠. 같은데 그것도 역시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항암제 중에서 세포 독성 항암제 말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 그렇죠. 네. 표적 치료제는 용어를 따로 쓰죠. 그래서 표적 치료제라는 것은 뭐냐면 네. 한마디로 이 암세포가 저절로 크는 게 아니에요. 암은 저절로 크는 게 없어요. 항상 모든 게 신호를 받은 만큼만 커요. 그런데 이 신호가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신호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내 몸에서 세포가 하나가 손상을 입었어. 그러면 하나를 만들어서 보충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보충하라는 신호를 유전자에서 주는 거예요. 주는데 이게 변이된 유전자가 돼버려. 암이 되면 이 변이된 유전자가 돼가지고 하나만 손상을 입었으니 하나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좋은데 10개를 만들어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세포는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암이에요. 이게 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 이 변이된 거, 변이된 유전자를 차단시키는 거, 또 변이된 유전자를 받는 수용체를 차단시키는 거, 이게 바로 표적 치료제고. 그래서 표적이라는 게 바로 그것만 타겟으로 삼아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항암제 개념하고는 따로 분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뭐좀 자연 치유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이런 항암제의 부작용 때문에 이제 자연 치유를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면역력 저하에서 이제 비롯돼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자연 치유하는 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 첫째 상당히 부작용 같은 게 많이 있어요. 힘들잖아요. 체력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자연 치유하는 분들이 적극 주장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항암제를 쓰다 보면 내성이 잘 생긴다는 거죠. 그럼 내성이 생기게 되면 암만 더 성질을 고약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고 이게 암을 순환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암에 눈치 못 채게 하는 가운데서 암을 치료하자.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자연 치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항암을 하거나 이러면은 면역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면역이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항암을 하다가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암세포는 못 찾고 항암제가 면역을 떨쳐버리니까 면역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살아남은 암세포는 더잘클거 아니냐. 이런 개념들이 이제 자연치유를 하는 분들이 뭐냐면 항암을 하지 마라. 자연치유를 해서 하는 게 낫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제 이 방향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요. 항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성이 생기기 전까지는 뭐냐면 공격력에 있어서 홈이나 뭐 삽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포크레인이나 어떤 중장비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거칠고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것도 손상을 좀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 뭐예요? 큰 덩치로 제거를 하는 힘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체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환자가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도 떨어지고, 영양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암은 큰 덩어리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지금 부수적으로 오는 부작용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완을 해주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내성이 생기면은 오히려 재발 전이가 잘 된다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내성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요. 통합학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적용을 한다면 왜 우리가 항암을 못하는가?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무턱대고 항암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이 환자가 이 항암을 견딜 수 있겠는가? 아니면은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큰 어떤 해가 올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암보다는 또 자연치유를 권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항암을 하지 말고 자연치유를 해라. 이것도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자연치유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은 네. 과학적인 판단에서 어떤 게 환자한테 더 도움이 될지 네. 그걸 판단을 하고, 그리고 무조건 자연치유냐 현대의학이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하면은 여기에서 문제점 여기에서 문제점을 다 보완해 가지고 환자한테 최선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부작용이 우려스러워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병원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네. 환자들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참 그분도 이제 자기 운명인데 저는 네.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암을 하기로 날짜가 정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 버스를 타고 제가 항암을 하러 가는데 네. 버스 안에서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중간에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네.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 2,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자연치유만 한다고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2, 3년 후에 이제 저한테 온 거죠. 네. 왔는데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버스 안에서 했던 이 순간적인 생각이 네. 자기 운명을 바꿔놓으래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한번 조직검사랑 다 봤어요. 네. 이게 참 순환암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다. 이게 순환암이었는데 이 순환암을 우리가 이 자연치유만 가지고서 이렇게 좀 될 수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암은. 그런데 순환암이었으니까 현대의학적인 방법 통합학을 했으면 지금 이 상태는 안 왔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 운명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버스 안에서 왜 그 생각 항암으로 가다가 갑자기 네.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것도 그 환자 내가 그때 뭘 씌운 것 같다면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건 씌운 것 같다는 이것보다는 그분이 합리적인 판단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암 환자분들은 좀 냉정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 해야 돼요. 자연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치유는 무턱대고 누가 뭐가 좋으니까 먹고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검사를 다 해가지고 어떤 게 나한테 가장 맞을 건가. 요즘에는 그런 검사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연치유를 하는 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고, 나는 수술도 안 해, 항암도 안 해, 방사선도 절대 안 해. 이런다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의료 쪽에 합리적인 의료 쪽에 접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디에 가냐, 누가 뭐가 좋다고 하면 가고 그 다음에 산 속에 사람들이 있다니까 거기 가고 근데 요즘에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현대의학적 안 해도 좋아요. 하지만 자기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하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현대학은 안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것만큼은 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암을 치료하는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병원의 치료를 받는 게 일단 가장 높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요. 저는 뭐 현대의학적인 부분 수술, 항암, 방사선이 100%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것도 자연치료로도 100%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이게 통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게 자체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현대의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암을 치료하려고 했을 때 실패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실패한 게 왜 실패를 했느냐, 네. 그거를 이렇게 이제 반성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네. 자, 현대의학을 중심으로 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갖다가 적용을 시킨 것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 중에는 자연치유 했던 방법들도 있고 또 면역도 있고 유전자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아 이런 게 다 필요하더라. 그래서 갖다 붙여서 만든 게 통합의학이에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통합의학입니다. 그리고 해보다 안 돼서 이런 분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연치유 하는 분들은 또 극단으로 이것 폐해가 있더라. 현대가 네.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하지 마.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현대의학에서는 그거 해봤자 도움 된 거 없어. 우리 치료 방해돼. 하지 마. 이렇게 되는데 둘 다 아니라. 다 보완을 가능하고. 그리고 하나, 암은 저는 그래요. 암을 오랫동안 치료하다 보니까 암은
럭비공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네. 틀림없이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안 가더라는 거예요. 안 가요. 그럼 어디로 튈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측한 방향에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방어를 할 준비도 해야 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다른 방향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암이 어디로 튈 건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요즘에는 검사들이 되니까 유전자라든지 면역이라든지 네. 보면은 아 이게 여러 개 튈지도 모른다.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연구를 하고 검사를 하고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암입니다. 원장님 입장이니까 이제 어느 한쪽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좋은 거 둘 다 적절하게 섞어 쓰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하죠.